설립자이자 2019년 타계양고 자니키타가와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성년자 성 가해를 했다는 문제로 2024년 새해에도 피해 보상 업무에 여념이 없는 구 자니슬 사무소. 2023년 12월 28일 기준으로 피해자 접수만 907명이며 이 중 126명이 사측과 합의를 했고 115명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사실 피해자의 규모는 현재 집계된 907명보다 더 광범위하고 클 수도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가장 소름이 돋는 사실 중 하나는 과거 한국에서 1년 2개월간 지내면서 전쟁과 아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다소 신격화된 글이긴 하나 일본의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는 과거 그가 9개월 만에 한국어를 마스터하고 미군에 의해 우리나라로 1952년 징집되어 1년 2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 한국어를 구사하는 모습이 알려진 바 없어서 한국어 마스터에 대한 이야기는 논외로 치더라도 군 복무를 우리나라에서 했던 건 사실이고 전쟁 고아라는 것은 그가 살아생전 성가해를 해온 미성년자 남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흘러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했을 것이라는 증거는 찾기 힘든 데다 만약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피해자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자니 사장임을 기억할 수나 있을지 그리고 기억해서 한다고 쳐도 피해 보상 조치를 취할 거라는 것을 상상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거기다 시기적으로 보면 피해자도 최소 70대 중후반일 테니 사망했을 확률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니 사장은 만 87세까지 살며 온갖 성범죄를 거침없이 평생에 걸쳐 저지르면서도 법적인 허점 덕분에 직접적인 법적 처벌 없이 천수를 누리다 갔지만 그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다가 일찍 요절을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자니스의 4인조 그룹 폴 이브스의 멤버였던 키타코지는 80년대에 폭로책도 내고 인터뷰 영상까지 만들어서 공론화를 시도했으나 영상 공개는 자니스의 눈치를 보던 매스컴에 의해 유야무야되고 영상 촬영 34년 만인 지난해에야 공중파 TBS에서 처음 그 폭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인데 자니 사장과 친누나이자 경영진이던 메리 키타가와를 질타하면서 제발 자녀들을 자니스로 보내지 말아달라는 눈물의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正直言って我慢しなくちゃいけないって雰囲気作られちゃってこの人の言うことを聞けないとデビューできないんだ実際にデビューさせてやるってことを聞いてましたからこの人の言うことをジャニーの言うことを聞かないとデビューできないと思ってましたから一番やっぱしジャニーに考えてもらいたいことはジャニーじゃなくてメリーにも考えてもらいたいことは20年間まだ同じことを繰り返してるってこと僕はそれを言いたいだから騙すのはよくねえって言うんだよその子供だけじゃなくて親までも騙してさ俺が告白なかったらどうなるやめろよもう繰り返しややめろよこれから新しく生まれる未来ある若手の若い子がまた同じ目にあってそれも親も知らずにジャニーズ事務所だから安全だとかそういうことは絶対ありませんからそれだけ言っておきます씁쓸하게도 이 폭로의 주인공인 키타코지는 2012년 암으로 사망해 결과적으로 그가 사망한 후 11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영국 BBC 보도와 유엔 인권위원회가 개입해서야 이 사태가 공론화가 됐습니다. 자니스 측은 기존 자니스 법인은 스마일업이라는 이름으로 변경 후 피해 보상을 완료하면 폐업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폐업 후에도 피해자가 나오면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애초에 피해자 숫자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예측되는 데다가 가해자도 사망했고 가해자가 살아있다 해도 몇 명에게 했는지조차 기억도 못하고 있을 상황이라 결국 모든 피해자들이 사망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까지 100% 피해자 보상이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별도 법인인 스타토 엔터테인먼트에서 에이전시 개념으로 운영하기로 한 구 자니스. 올해에도 피해 보상을 계속될 예정이고 피해자 숫자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